일반 국도 43번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 백골 상징물을 만나게 됩니다. 처음 제가 철원에 정착하기 위하여 왔을 때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상징물이 도로가에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. 그러나 살다 보니, 그리고 이 상징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난 뒤에는 참으로 이 땅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노고와 그리고 뜨거운 군인 정신을 읽게 됩니다. 참, 과거나 현재나 이 육군 보병 3사단의 그 정신은 참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또 하나의 희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바다를 지키는 군기 있는 해병이 있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를 갖고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수호했듯이 이 평화의 상징인 상사단 철원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이라는 정신 속에서 강인한 군인의 정신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는 이 철원 땅을 지키는 그들의 헌신, 그리고 그 무더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젊음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지키는 우리의 젊은이들, 저희들의 수고와 노고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화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애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3사단의 백골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기도 하죠.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. 바로 이 거룩한 야성, 거룩한 정신,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,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귀한 젊은이들의 수호, 그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렇게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.